아름다운 미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수리 형과 믿음대로 됐지요. 선포 안 떨어졌지요. 재치 있는 입담. 그래도 밉진 않지 제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밉습니다. 뜯어버리고 싶고 막.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귀엽잖아, 그지? 어, 진짜 내가 잘 돼서 우리 목사님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 최장님 그러지. 어, 그래. 강력한 말씀 선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 발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이 쪼개져 지진이라. 그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이사야의 말한 천년왕국이 쫙 펼쳐진 거예요. 충만한 기름부음. 천사들은 떠올 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묶인 문제는 풀릴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기도의 영이 말지어다. 강구하는 영이 말지어다. 천사는 도우라. 모든 바이러스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떠나가라. 통증도 떠나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목숨을 건 엔드타임 사역. 내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어버릴 생각입니다. 100만 명을 깨우는 일,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 이 일에 목숨을 걸어버릴 겁니다. 박영민 목사님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박영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부터 2년 넘게 엔드타임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께 오고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목사님의 목숨을 건 외침 덕분에 지금의 코뿔소 용사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만을 붙들고 코뿔소처럼 거침없이 돌진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성취하고 계신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영광교회의 코뿔소 패밀리와 전 세계에 있는 코뿔소 용사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코뿔소 용사들이 사랑과 충성으로 돕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장 건강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영희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코뿔소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 둘 셋. 박영민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생신 하나 둘 셋.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